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런 조그만 미니 캡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캡슐이 몇 년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몇 년도냐면 1966년 10원입니다. 이 1966년 10원은 타이틀이 있죠. 바로 처음 발행된 동전입니다. 10원짜리 치고. 66년도면은 거의, 한 60년이 거의 다돼 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10원짜리를 구할 수도 없고요. 이런 큰 동전을 은행에서 한자로 바꿔서 이렇게 66년도를 찾으려고 해도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상태가 굉장히 좋죠. 예, 이거를, 제가, 66년 10원짜리를 따로 이렇게 미니 캡슐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래 보관하려고. 66년 10원은 굉장히 귀하죠. 발행량이 1060만 주 발행됐어요. 처음 나온 동전이고 사용 동전도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여기 깨끗한 거, 이런 평균적인 이런 사용주화 같은 경우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보면은 보통 한 8,000원, 많게는 한 10,000원까지도 거래돼요. 요 사용주화가. 예.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알다시피 66년도 10원짜리를 다시는 찍지를 못해요. 한번 발행된 거는. 지금 66년도 10원짜리를 찍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발행량, 그리고 희소성은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한 5,000원 밑으로도 거래되더라고요. 그리고 66년도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미사용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흔하지도 않고 거래도 잘안 되고 워낙 귀하기 때문에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번 거래되는 걸 보면은 보통 한 15만 원,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도 상태에 따라서 거래돼요. 상태가 좋은 것들을. 예. 요런 거는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한 5천 원 밑으로도 거래가 될수 있고요. 2, 3천에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찌그러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NGC사에 등록된 개수를 보면은 66등급이 최고 높은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새 나오는 새 동전 같은 경우는 막 69등급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워낙 오래된 동전이다 보니까 66등급이 딱 4개 있습니다. 그 4개가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4개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하죠. 그리고 65등급은 54개, 64등급은 172개, 63등급은 182개 이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딩된 동전도 굉장히 비싸고 만약에 66등급이 만약에 거래된다면 굉장한 고가에 거래될 겁니다. 최근에 거래된 그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가 없는데 66등급 굉장히 귀하고 또 66년도 자체가 굉장히 특년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딱 4개가 66등급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시중에 나온다면 아마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걸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만큼 희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밴드나 이런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66년도 66등급 구한다는 글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에 팔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귀하다는 거. 예, 그래서 특년도 그리고 초년도 동전들 이렇게 오래된 동전들은 아주 귀하고 희소하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 한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집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